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랜드로버 디펜더 90입니다. 작년에 랜드로버 디펜더 110, 그러니까 롱바디 모델이었고요. 이제 디펜더 90, 숏바디죠. 휠베이스가 약 2.6m에 못 미칩니다. 그만큼 짧은 휠베이스를 가진 숏바디 모델 오늘 시승해 볼까 합니다. 롱바디, 숏바디 하니까 과거에 갤로퍼 타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랜드로버 하면 영국을 대표하는 SUV의 명가죠. 거기에 그 랜드로버의 뿌리와도 같은 모델이 바로 디펜더입니다. 1948년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는 그냥 랜드로버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72년에 레인지로버가 등장하면서 이제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랜드로버가 불리던 이 모델에 이제 디펜더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됐었고요. 110, 90, 이 휠베이스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또 모델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국내에서는 그동안 판매가 되지 않았었고요. 작년서부터 이제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국내 판매를 시작을 했죠. 작년에 110 탔고요. 올해 이제 90 숏바디 모델이 나와서 오늘 시승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위풍당당한 이런 자태, 깍두기처럼 생긴 정통 SUV의 모습 잘 간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또 세련된 그런 모습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뒤로 255-60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랜드로버의 특징, 아주 기동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정통 오프로드에 적합한, 가장 적합한 전천후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로우레인지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거침없이 오프로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D250, 여기서 250은 출력을 의미하죠. 정확하게는 249마력의 힘을 내는 디젤 엔진 사용하고 있는데요.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인제늄 디젤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합니다. 판매 가격, D250 SE 같은 경우에 9,200만원서부터 기본 가격이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패키지 옵션들을 더할 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판매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서 1억 원 전후에 최종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그 값어치를 하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강한 개성이 묻어나는 인테리어 만나게 되는데요. 깊이가 있는 대시보드, 상당히 입체감이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약 2.7회전. 차체 길이가 짧은 숏바디인 만큼 비교적 짧은 락투락 조향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들시프트는 없죠. 패들시프트가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동변속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한 뒤에 위로 시프트 다운, 아래로 시프트 업, 이렇게 수동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왼쪽에 있는 버튼, 전화기와 즐겨찾기 버튼 등이 있는데 한번 꾹 누르면 버튼이 바뀝니다. 상하 좌우로 이제 화살표가 드러났는데요. 이를 통해서 계기판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죠. 자, 디스플레이, 인포메이션 패널, 운전자 지원, 지도, 트립 게어, 미디어, 오바이퍼 아이 정보, 시계, 끌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듀얼 다이얼이고요. 싱글 다이얼로 하면 이렇게 지도 전체 화면으로 하면 이렇게 계기판 전체가 지도로 덮이죠. 트립의 컨텐츠는 주행거리, 평균속도, 평균연비, 순간연비, 주행가는 거리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4x4 정보를 올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이 부분 보면서 움직이면 더 좋겠죠. 자, 센터페이지의 모니터 약 12.3인치 정도 될까요? 모니터가 있는데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바로 홈화면에 띄워서 볼 수가 있죠. 자, 휠 정보, 이 부분이 오프로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좌우 각도, 앞뒤 각도, 해발고도, 그리고 나침판 방향이고요. 센터 디퍼렌셜, 리어 디퍼렌셜, 디퍼렌셜 락이 걸려 있는지 해제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웨이드 센싱, 수심,
건너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최대 0.8m 의 깊이를 도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주행 모드를 선택할 때의 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컴포트에서는 온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균형 잡힌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이고요. 잔디자갈 룬길인 경우에는 접지력이 낮은 노면에서 로우 트랙션 출발을 사용합니다. 가속 페달에 대해서 신중한 응답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트랙션을 최대화한다 라는 얘기죠. 바위 암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면 로우 레인지를 선택하십시오. 로우 레인지는 이 부분 버튼을 누르면 로우 레인지가 되죠. 변속기를 해놓고 로우 레인지를 선택을 하면 되죠. 다운힐 어시스트, 내리막길 속도 제한 장치 작동이 되죠. 로우 트랙션 모두도 진행이 될 테고요. 센터 디퍼렌셜, 리어 디퍼렌셜 다 락이 걸려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죠. 시트 열선을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조속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가 보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보닛 아래 부분까지 지금 투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타이어 사이에 이 공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그 부분을 피해서 갈지 혹은 밟아서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 알 수가 있겠죠.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이 되겠습니다. 로우 트랙션 출발. 자, 시속 30km 미만에서만 이 로우 트랙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차량 제원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자, 에코와 컴포트. 온로드에서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4개는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됩니다. 잔디자갈 룸길, 진흙, 모래, 그리고 바위 암석. 이런 주행 모드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프로드에 가서는 노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 주행 모드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우 레인지를 설정을 하려면 변속 레버를 중립에 놓고요. 로우 기어를 놓고 혹은 로우 기어를 빼고 다시 기어를 넣으면 됩니다. 이 아래 2.0 USB 포트 두 개가 있죠. 하나는 C타입, 하나는 2.0이고요. 그 옆에는 12V 전원 있습니다.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 오픈되어 있는 콘솔이 있죠. 여기에 또 자풍산이들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컵홀더,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열어놓으면 이 안은 냉장 기능을 갖춘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서요. 차가운 음료들 이 안에 넣어놓고 좀 더 시원한 음료들 즐길 수도 있겠죠. 비교적 넓은 선루프 들어와 있고 오버헤드 콘솔에 SOS 버튼 있죠. 그리고 정비 수리를 위해서 연결하는 콜센터 연결 버튼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메르디앙 오디오 들어와 있죠. 오디오 한번 들어봐야죠. 아주 실내를 꽉 채우는 메르디앙 오디오의 수준 높은 음질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음질이 상당히 입체감이 있고 이 베이스가 꽝꽝 울리는 느낌도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음질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이 점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트 몸 뭐 여유 있게 받쳐주는 정도고요. 오프로드에서 몸이 뒤뚱뒤뚱 할 때 너무 몸을 꽉 잡아주면 또 피곤한 일이죠. 적당히 놓아주는 듯 잡아주는 듯 어느 정도 흔들림을 허용해주는 이런 정도의 시트가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걸이는 따로 없는데 이
센터 콘솔 윗부분을 편안한 팔걸이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잠깐 내려서 뒷좌석 2열 시트로 옮겨 앉아 봅니다. 네, 2열로 가기 위해서는 시트를 접고요. 시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밀면 이 정도까지 가고요.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뒷좌석에 와서 앉으면 될 테고요. 상당히 공간은 넓네요. 운전석 시트를 제일 뒤로 해도 이 정도입니다. 무릎 하나, 주먹 하나 꽉 끼게 남죠. 운전석 시트 제일 뒤로 이렇게 세팅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뭐 이 정도 보면 주먹 두 개 이상 충분히 남는 공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머리 위로도 충분한 공간이 있죠. 그래서 1열 시트보다 2열 시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시야도 탁 트여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천정 모서리로 이 하늘을 보는 창을, 쪽창을 더 만들어 놨죠. 상당히 센스 있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차를 한결 더 운치 있게 만들어주는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에 컵홀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닥에 센터 터널 무시해도 좋을 정도고요. 그래서 평평한 바닥을 통해서 뒷좌석에 제한된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트는 또 접을 수가 있죠. 4대 2대 4로 시트는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요. 이 부분 이용해서 모니터 거치대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옷걸이를 장착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옆에는 USB 2.0 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5V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충전용 USB 포트일 테고요. 자, 그리고 센터 콘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죠. 그리고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좌우 열선 시트 버튼, 그리고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 2개, 그리고 12V 전원구 2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트렁크 잠깐 보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리어 게이트 위로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스페어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자, 트렁크를 열면 이런 공간 마주하게 되죠. 덮개 있고요. 이제 220V, 230V네요. 220V 전원 사용할 수가 있겠고, 12V 전원구 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접으면 좀 더 트렁크를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될 테고요. 또 이 바닥은 물에 젖어도 괜찮을 정도로 방수 재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 재킷, 급유를 위한 이런 소품들, 견인고리 준비되어 있고요. 숏바디여서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필요하다면 2열 시트를 접어버리고 트렁크 공간을 최대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랜드로버 디펜더 디스커버리가 나오면서 디펜더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지만 그 전에는 그냥 랜드로버였던 차입니다. 랜드로버의 뿌리와도 같은 차죠. 디펜더 하면 오프로더죠. 지금 문산고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만 온로드에서 상당히 차분하고 또 조용하고요. 지금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조용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펜더는 오프로더다.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가는 길에 온로드 잠깐 경험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D50 250마력의 디젤 엔진입니다. 정확하게는 249마력의 출력을 내는 3.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죠. 뭐 가속을 쭉 해서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디젤인 듯 아닌 듯 쉽게 알아채기 힘든 그런 디젤의 반응이고요. 자, 시속 100에서 체크 한번 해봅니다. 자, 8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8단에서 1300, 뭐 140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7, 6, 5, 4, 3, 3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4단 3700에서 8단 1400 정도의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ADAS 시스템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장치 들어와 있는데 조향에 개입을 하죠. 이제 왼쪽으로 돌아갈 때
차선에 맞춰서 조향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선에서 왼쪽으로 붙었다가 왼쪽 차선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약간 차로 안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차로의 중앙을 시종 일관 정확하게 유지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뭐 온로드 위주의 세단이나 뭐 도심형 SUV라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오프로드 주행에 좀 더 역점을 둔 모델인 만큼 이런 온로드에서의 반자율 운전 기능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산고속도로 오랜만에 타보니까 괜찮네요. 상당히 쾌적하고 주행 환경이 좋습니다.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멘트 도로입니다. 시멘트 도로인데도 노면 잡수를 그렇게 크지 않네요. 자, 잠깐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마저 밟으면 속도를 좀 더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속도를 높이니까 바람 소리가 좀 커지고요. 엔진 소리는 낮게 깔리고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높여도 엔진 거칠게 드러나는 엔진 사운드가 아니라 낮게 바람 소리 밑으로 낮게 깔리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체가 좀 높은 편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뭐 멀리 내다보는 맛, 그리고 함께 달리는 주위의 세단들, 뭐 좀 내려다보는 그런 SUV 특유의 느낌 느낄 수가 있을 테고요. 옆에 뭐 1톤 포터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포터보다도 시트 포지션이 낮지 않습니다. 높은 차체에다가 숏바디죠. 디펜더 90 숏바디인 만큼 차체 거동이 그렇게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약간 끄떡인다 그럴까요? 노면의 굴곡을 타고 넘으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흔들림 있고요. 하지만 주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싶습니다. 고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약간의 긴장감을 느낄 정도의 기분 좋은 반응 보인다 싶고요. 속도를 높이니까 확실히 바람 소리는 풍절음은 좀 커집니다. 자,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시스템. 자, 360도 주차 센서, 도강할 때 수심 감지하는 기능,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어시스트, 비상 브레이크, 교통 표지판도 인식을 하고요. 속도 제한, 어댑티브 속도 제한 기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모두 6개의 에어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디펜더에 여러 가지 옵션 패키지가 있죠. 어반 팩, 컨트리 팩, 어드벤처 팩, 익스플로러 팩, 이런 4개의 패키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디펜더 90을 또 내 입맛대로, 내 성격대로 맞춰서 또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디펜더를 기본으로 하고요. 어떤 패키지가 좋을까, 패키지를 고르는 재미도 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시속 100에 맞췄고요.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로에 들어섰고요. 민가를 피해서 하나, 둘, 셋. 야,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고요. 앞이 강하게 처박히는가 싶더니 금방 또 수평을 찼습니다. 아주 높은 차죠. 높은 차체를 감안하면 앞으로 기울어지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비상등 스스로 작동을 하면서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안전띠가 몸을 미리 되감아주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강한 제동 입력값에 비해서는 비교적 여유있게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너에서 그렇게 안정감 있는 주행 자세 기대하기는 좀 힘든 체형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느낌을 줄지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턴. 아, 좀 기울죠? 속도를 조금 더 밟아봅니다.
그래서 살짝 균형이 무너질까 말까 하는 그 경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밀어붙여도 잘 받아내는데요. 오히려 살짝 이 기우는 그런 반응에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렇듯이 재미란 게 살짝 위험하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재미를 느끼기에 딱 좋은 정도의 주행 반응, 코너링 반응 보였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디펜더 90 S와 SE가 있는데요. S는 8,410만원서부터, 그리고 SE는 9,020만원서부터 판매 가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죠. 옵션을 선택하면 1억 원은 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전 세대의 오리지널 디펜더의 견조 보면 새로 나온 신형 디펜더 상당히 전자화됐고 고도화됐고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 주행 안전장치들이 대거 적용이 되어 있죠. 그 동물의 왕국에 단골로 등장을 하죠. 바로 그 디펜더가 이제 신형 모델로 되면서 이렇게 전자화되고 주행 및 편의 장비들 대거 집어넣어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차로 거듭났다라는 얘기죠. 띵! 자, 제가 생각해뒀던 오프로드가 진입로가 막혔습니다. 사유지라고 걸어 잠궈놨네요.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파주 인근에 아주 짧은 오프로드 잠깐 들어가서 맛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프로드 진입하기 전에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죠. 일단 사륜구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바닥에 낙엽들이 좀 쌓여 있고요. 살짝 미끄럽지 않을까 싶어서 잔디 자갈 눈길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로우 트랙션 출발을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로우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어를 중립으로 가죠. 차는 정지하고 기어 중립하면, 그래서 로우 모드 버튼을 누르면 로우 레인지를 설정을 했죠. 자, 로우 트랙션은 시속 30km 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천천히 한번 출발을 해 봅니다. 자, 디퍼렌셜, 센트럴 디퍼렌셜 락이고 리어 디퍼렌셜은 열렸다 닫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우 트랙션이 지금 활성화 됐고요. 사실 제가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이 차체가 스크래치가 날 위험이 있어서 가급적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떡합니까? 랜드로버 디펜더인걸 디펜더를 시승하면서 오프로드를 뺀다,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오늘은 오프로드 위주로 시승을 할까 그랬는데 아쉽게도 보시다시피 오프로드 진입이 막혀서요. 급하게 잠깐 그래도 오프로드 맛 안 볼 수는 없어서 잠깐 들어와 봅니다. 벌써 좌우 센서들이 있어서 이 수풀, 풀들이 차체에 자꾸 닿아서 이런 그 센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차를 옆으로 한번 올려 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좌우로 19도, 앞뒤로 3도 정도. 자, 설렁설렁 조금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급한 경사도 천천히 탱크처럼 밀고 올라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노면이 그렇게 강하게 마른 지면이 아니죠. 지금 엊그저께 비도 잠깐 오고 해서 미끄러운, 살짝 헛돌 수도 있는 이런 흙길인데 전혀 애로사항 없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좀 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뭐 랜드로버 측에서도 이해를 해 주리라 믿습니다.
2차 시승하면서 오프로드를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오프로드 들어가면 사소한 스크래치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안 되면 제가 인수하고요. 자, 주행 상황에 따라서 센터 디퍼런셜, 리어 디퍼런셜은 이제 락이 됐다, 풀렸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겼죠. 락을 했고 다시 풀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뭐 오프로드 디펜더에게는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그런 길들이죠. 오프로드에서도 상당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죠. 디펜더니까 어지간한 길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 믿음,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테고요. 또한 이 강력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을 해줘서 어지간한 길 한치 밀림 없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윗길이라고 상정을 하고 바윗길 모드로 갑니다. 디퍼렌셜이 다 잠겼죠. 가속 페달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제 슬립이 일어나지가 않고 그냥 끈적하게 노면을 물고 가고 있습니다. 미끄러운 길에서는 눈길이나 잔디 이런 길에서는 약간의 슬립을 허용을 하죠. 락 크롤링 바윗길에서는 슬립을 허용하지 않고 강하게 노면을 붙들고 나가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행 상황에 맞춰서 이제 주행 모드, 오프로드 주행 모드 선택을 하면 될 테고요. 이제 지능 모드로 가봅니다. 자. 아이고, 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숏바디여서 오프로드에서 움직이는데 큰 공간을 차지하지가 않죠.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요리조리 잘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까처럼 이제 휠베이스가 짧아서 무게중심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장애물을 통과하다가 전복 위험, 그러니까 넘어질 위험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롱휠베이스에 비해서 쇼틀베이스 차가 오프로드에서 좀 더 경쾌하게 좁은 공간에서 잘 움직일 수 있지만 장애물, 거친 장애물을 넘다가 차가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조금 더 크다라는 얘기죠. 아우, 이 안에 냉장 기능이 있어서요.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네요. 툭툭 이런 산길을 호젓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것, 로우레인지까지 갖춘 제대로 된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SUV를 타는 즐거움이겠죠. 내리막길 정속주행장치, 다운힐 어시스트,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으면 내리막길에서 빠르지 않게 속도를 조절해 주죠. 그래서 운전자는 가속페달에 신경 쓰지 않고 스테링휠 조향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진흙 워드 선택을 했고요. 이런 길에서 타이어가 가속을 하면 타이어가 슬립하기가 쉽죠. 미끄러운 노면에서 구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온로드에서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차가 움직입니다. 다만 속도만 많이 낮췄을 뿐이죠. 오프로드에서는 엑셀워크 엑셀을 급하게 깊게 밟으면 안 되고요. 가급적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형 파악을 하면서
가야죠. 어느 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노면 구동력은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경사도는 어떤지, 숨겨진 어떤 그 장애물, 난관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파악하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내려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고요. 아주 거친 길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단독 주행보다는 적어도 두 대가 짝을 이뤄서 움직이는 게 만약의 경우에, 만일의 사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더 좋을 테고요. 자, 이렇게 디펜더에게는 포장도로와 다를 바 없는 오프로드 올라서서 잠깐 오프로드 주행 맛을 봤습니다. 크게 거친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디펜더의 오프로드 주행 능력 아주 조금은 맛볼 수 있었고요. 역시 거친 길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최강의 오프로더다 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입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봅니다. 이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8초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네, 이 차의 공차 중량 2380kg 이고요. 최고 출력 249마력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9.5kg로 계산이 되는데요. 변속 레버 S로 가고요. 에어컨은 잠깐 꺼두죠. 에코와 컴포트밖에 없죠. 그럼 컴포트로 가는 게 맞을 테고요. S모드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힘있게 출발해서 가속을 하는데 가속 거리는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차 가지고 제로백 테스트 시속 100km 가속 시간 체크해 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좀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정통 오프로드, 게다가 숏바디 SUV의 시속 100km 기록을 요구하는 것 무리다 싶은 생각은 있죠. 하지만 있는 힘 어느 정도일지 좀 체크해 본다 라는 의미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주 엔진 반응 보면 대단히 강력한 반응 보여주고 있죠. 엔진 사운드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빠르기를 보여줄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0.2km입니다. 배기량 3리터의 인제니움 디젤 엔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공인복합 연비 좀 생각보다 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차차. 자, 일단 주행모드 에코로 갑니다. 트림미터를 다시 찍고요. 예, 출발합니다. 지금 외기온도 28도, 에어컨은 20도로 1단계 하겠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고요. 정확하게 28km 달려왔고요. 이것까지의 주행연비 6.2리터 퍼 100km 기록을 했습니다.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지점까지 달려왔습니다. 정확하게 50km 지점이죠. 6.2리터 퍼 100km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 구간 이동하겠습니다. 교대역 내 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섰고요. 최종 연비 100km당 6.7L로 기록이 됐네요. 자, 6.7L 퍼 100km, 리터당 14.9km 정도의 연비입니다. 15km 잡고요.
공인복합 연비가 10.2니까 약 5km 정도 더 좋은 연비 보였다 라는 얘기고요. 랜드로버 디펜더 역시 운전자가 잘 다루면 이런 정도의 높은 수준의 연비 보여준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랜드로버 디펜더 90 250D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전운전, 경제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랜드로버 디펜더 90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음성명령 시스템입니다. FM 97.3 92.3으로 가네요. FM 93.9 내비게이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음성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대역으로 길 안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대역 없었습니다. 명령을 말하세요. 뭐 이 정도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음성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음성명령 기능은 들어와 있지만 운전자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말에 좀 서툰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빨리 이 한국 시장에 맞춰서 한국 소비자들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시스템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행모드를 선택하려면 이 공조 스위치를 함께 조작을 해야 되는데요. 조작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주행모드가 뜨면 이렇게 터치로 하거나 이 레버를 돌려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좀 번거롭죠. 별도의 버튼을 통해서 변속을 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주행모드에 온로드 주행모드가 빈약하죠. 에코와 컴포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강, 중, 약 이렇게 세 단계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 랜드로버 디펜더 90 D250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펜더 90 시승을 했습니다. 디젤 엔진의 굵직한 힘 그리고 숏바디의 다소 경쾌한 움직임, 오프로드에서 강점이 빛나는 최강 오프로더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오프로드 코스에서조차 짧은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경쾌하게 좀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온로드에서는 다소 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죠. 약간 뒤뚱거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무게중심이 높고 휠 베이스가 짧아서 아무래도 주행 안정감이 조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체형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로드에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주행의 느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SUV이지만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만들었다라는 점도 디펜더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랜 시간 한국과는 거리를 뒀던 디펜더가 이제 본격적인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좀 더 강하게 프로포즈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요. 한국 소비자들과 좀 더 친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조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